제가 다니는 회사 경영학과로 인해 엊그제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서운하지 않게 챙겨주었어요. 퇴사 준비는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처음 말씀드렸고 아직 젊으니 마음 편히 먹고 새 출발하자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남편과 시댁에 다녀왔어요. 인삼 세트 최고급으로 사서 새해 인사드리며 퇴사 소식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숟가락 내려놓으시며 이제 아들 혼자 외벌이 하겠다고 스트레스가 많겠다고 하시네요. 수고했다고 한마디라도 해주시지. 뭐 제가 큰 걸 바란 건 아닌데 설거지하며 눈물이 조금 핑 도네요. 제가 남편보다 돈도 더 많이 벌어오고 애 낳고 회복하기도 전에 복직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집 사고 차 사고 시부모님 용돈 드리고 내가 반은 다 한 건데 퇴사하며 다들 응원해줘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기분이 좀 우울합니다.